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바다의 날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를 계기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올여름 제주바다 수온은 어떨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 수온도 평년 대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 대비 1에서 1.5도 내외 높은 수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는 이제 강한 일사하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의 유입 그리고 뭐 이동성 고기압 등 영향으로 현재 평년 대비 1도 내외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지속 현상은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 계절 예측 모델 수행 결과 연근의 평균보다 서해 남부 연안 그리고 남해 연안 이쪽 지역에서 고수온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수온 주의보는 7월 중순쯤 발표돼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고수온 특보가 한 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안 양식장의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 없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1에서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고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고 역시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낮 동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선크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